자, 오늘은 화성 부동산 이제 사업용 건물 거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실거래 1위부터 3위까지 있거든요. 1번부터 볼까요? 네, 네. 최근에 뭐 뜨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화성시는. 네. 네. 이게 보면 우리 어제 평택, 안성 이렇게 봤는데 특징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특징 있나요? 보통 이제 안 좋은 모텔이나 여관이 순위권에 있다든지, 그다음에 사업지 건물 바로 옆에 있는 주거지역, 이런 거. 그리고 거의 대부분 메인도로라든지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역세권, 그런 곳 위주로 많이 3위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자, 오늘은 이제 1번 1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평리 35-14번지. 향남읍이네요. 네. 향남읍은 사실 원래라면 구도심도 있었지만 향남은 택지 개발도 하면서 주변이 굉장히 깨끗해진 지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구도심인가요, 여기는? 한번 위치부터 위치를 알아볼게요. 볼게요. 네. 자, 향남이 도시지역 바로 여기 중간 좌측 상단 쪽이네요. 네. 네. 잠시만요. 제가 여기가, 네. 위치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일단 여기 이제 네. 화성 시청이 있고 네. 요 밑에 이제 구도심 그렇죠. 자. 구도심 옆으로 이제 새로운 신도시가 택지 개발이 만들어진 지역이라서 네. 굉장히 아마 기대됩니다. 그렇네요, 보니까. 자, 여기도 이제 주도로 바로 뒷블럭 쪽, 이 오, 물건입니다. 상업지가 아니네요. 네. 특이하다, 그죠? 네, 그렇죠. 사업지 바로 옆에 일종 일반 주거지네요. 오. 디스크로 한번 볼까요? 이럴 수가 있나요? 네,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거래된 걸 보는 거니까. 네, 그렇죠. 아마 이제 이게 지금 합필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이런 식으로 통으로 매입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거래되면서 실거래가를 좀 높게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을 보면 평당 5,015만 원. 그래서 13평인데 6억 5,197만 원에 거래가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나는데 평택 쪽에서도 상업지가 사실 이거 구도심이었지만은 5,000대, 평당 6,000대. 5,000대였잖아요. 그렇죠. 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평택은 지하철 네. 역세권이었는데, 여기는 역세권이 아닌데, 가격은 비슷한 그렇네요. 거죠. 그렇죠. 이통 건물이네요, 보니까. 이제 임대, 뭔가 다 내보내고 새롭게 세팅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냥 로드뷰만 봐도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된 모습인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차량 2대 교차할 수 있고, 바로 옆에 상업지 옆에 있는 주거지. 뭐 이런 곳은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밀집된다 하면은 용적률을 좀 높일 수 있는 종상향 기대도 충분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일단이 볼까요? 1등이고 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네. 시다 지적도 상의 1종인데 토지에서 1종이네요. 네, 여기 그렇죠. 보이죠? 1종 일반 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상가 1등을 했다. 맞죠? 그렇네요. 이 정도면 특이한 케이스 아닌가요? 좀 특이하다 볼수 있는데 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보는 게 이제 상업지 옆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종상향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왜냐면 여기서 화성시 인구 한번 보면 한 50만, 80만까지 갈 네, 89만이고 곧 100만을 바라보고 있죠. 네. 그리고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꾸준히 늘고 있고 여기 위치를 보면 항상 법칙을 저도 이 위치를 하나하나 다 외운다기보다는 법칙을 따라 보는 거거든요. 네. 이제 여기 동탄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수도권에서는 현재까지는 가장 큰 신도시거든요. 네. 우리 고덕 신도시 지난 시간에 봤던데도 떠들썩했는데 얼핏 보기에도 여기가 더커 보이지 않나요? 동탄이 네, 훨씬 커 보다는 맞죠. 보이네요. 네. 그리고 주변에 여기가까지가 도시 지역이라면 주변이 이게 아주 넓잖아요. 네. 그리고 수원과 용인 분당까지의 확장성 및 접근성도 보면 좋고, 그리고 평택보다 동탄이 서울 접근성도 좋죠. 네. 어쨌든 여기 핵에서부터 딱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구도심들 중에서는 이제 여기 화성 시청이 있는 쪽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가 훨씬 이제 딱 가깝죠. 네. 여기 도로 타면 바로 동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동탄이 뜨면 뜰수록 여기 향남도 같이 뜰 수밖에 없는데 네. 인구도 늘고 있고 이제 동탄 신도시가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퍼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그
그렇게 보고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다면 여기에 이제 구도심이 있는 상가가 뜨면서 네. 여기에 좋은 상향이 충분히 이제 바라볼 그렇네요. 수 있지 않을까 네. 언제 되냐 문제지 저 사이에 끼어 있는 저 일종 일반 주거지라든지 금방 일대 주거지라든지 저기 여기 네. 그런 지역에 조금 눈여겨볼 만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여기 배후 수요가 있는데, 이 배후 수요가 가기 위해서는 이쪽 라인을 무조건 지나쳐야 되니까,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이런 데 일종은 참. 그렇죠. 그 밑으로는 또 되죠. 상권이 활성화된 예. 곳이라서. 네. 그래 보면 이런 데 녹지 지역이. 그렇네요. 이런 데도 이제 볼만한. 향후 또 개발이 가능해 보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상가를 보지만, 사실 이렇게 아파트 입주, 아파트 시세, 저기가 움직이면서 여기까지 퍼지고, 그 다음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면 뭐가 들어와야 돼요? 상권이 활성화돼야 되죠. 그렇죠. 인구가 느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상권이 활성화되면 이제 아파트 쓸 땅도 썼고 상가 지을 땅도 썼잖아요. 네. 그러면 차 위에 또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이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들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순서가 있네요. 맞죠? 그렇죠. 네. 택지가 개발됐으니 이제 구도심이 개발된다. 그렇죠. 자, 2등. 2등은 뭘까요? 자, 2등은 병점동 382-11번지. 병점이라면 사실 뭐 인정할 만한 순위가, 그죠? 그렇죠. 네. 왜냐면 화성 동탄에 네. 가깝고 거의 원도심 수준에. 그렇죠. 네. 네. 여기는 또 지하철 1호선, 맞죠? 네. 그러니까 병점도 구도심이에요. 구도심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평태, 안성 이렇게 갔지만은 실제 순위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다 구도심에 좀 대부분 그렇죠. 포진되어 있네요. 그렇네요. 보면 이거는 가격이 평당 4,600, 6만원에서 33억, 1,7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대지가 72평이네요. 네. 3억지입니다, 그죠? 네, 병점역 바로 앞에. 예, 복합타운이 지금 건설 예정에 되어 있고, 바로 역 앞에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로드뷰를 한번 볼까요? 완전 전면은 아니군요. 네, 전면은 아니고 뒷블럭. 뒷블럭이니까 전면은 확실히 가격이 확 올라갈 것 같네요. 네, 그렇네요. 요 뒤에 있는 물건인 것 같은데 네, 착한 가게 닭도리탕 옆에 아... 네, 이 건물이네요. 생각보다 이 좀 개방감이 좋네요. 네, 도보상권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지라서 뭐 따로 철거를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리모델링만 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주변이 최근에 이렇게 좀 신축으로 들어온 게 좀 보입니다. 기존 상권도 탄탄하게 밀집되어 있고. 병점은 뭐 더할 나위가 없죠. 그리고 지도를 보니까 저 병점역 뒤로 이제 아파트 단지 같은 이런 주거 시설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확실히 예전에 강장군님이 말씀해주신 구도심 1번 출구 그 뒤로 이제 택지나 뭔가 새롭게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렇죠. 그런 인사이트가 좀 나오네요. 시기가 이제 좀 앞쪽으로 개발되는 시기가 맞지 않을까. 네. 뒤에가 개발이 다 되었으니까요. 네. 되고 있는 추세죠 지금. 이게 382-12번지거든요. 네. 이제 2위는 11번지. 아, 11번지구나. 네. 맞죠. 안쪽이네요. 네. 그래서 좀 한 게 아닌데. 그렇네요. 한 게 안 요쪽이거든요. 네.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복사 붙여넣기. 숙박시설로 되어 있고 숙박시설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평당 이거는 1,800제곱미터로 4,580만 원 이렇게 네. 되어 있고 요게 맞네요. 요게 이제 숙박시설이고 그렇네요. 이거를 아까 그 신축 그건 것 같습니다. 네. 뒤쪽에 있는 저거네요. 사이에 있는 저건 거예요. 네. 요거 맞죠? 왼쪽 네. 왼쪽에 있는 거. 요거. 요 노란색. 네. 베이지색. 네. 네. 뭐 비싸 보이네요. 신축인가? 옛날 모습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네. 22년 5월 모습이죠. 네. 아. 뭐 진짜 옛날에는 완전 더 진짜 그렇죠. 지하도로도 있을 거예요. 네, 한 16년 전이네. 와, 별로 안 변했다. 최근에 변한 것 같습니다. 변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게. 아 신축이네요. 네. 21년에 아, 네. 두 개 동에 이제 땅을 있는. 사서 하나씩 지어서 팔년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지었다 그죠? 그렇네요. 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나대지였던 것 같아요. 네. 좌측 건물 짓고 우측 짓고. 당연히 순위 안에 들어갈 만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가 병점 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네. 지적도를 풀고 과거 모습을 보면요 여기가 절대농지들이었습니다. 절대농지들을 이제 뭐 지자체에서 토지 개발로 시세 차익을 보는 거죠. 그렇죠. 역 위주로 개발을 네. 시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여기가 개발되면 될수록 여기 동탄이 여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핵심은 병점이었다면 이제 신도심은 동탄이 되거든요. 동탄역이 되는 거죠. 그렇죠. 대신. 그러면 네. 이제 요 결국에는 이제 개발 압력이 요 개발의 핵은 여기단 말이에요. 여기. 역 주변. 네. 네. 동탄역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네. 뭐 여기가 핵이라고 본다면 결국 이제 이쪽이 개발되면 될수록 결국에는 이렇게 에너지가 여기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고 네. 뭐 그렇게 보면 여기에 있는 상업지가 매력이 있죠. 네. 구도심이지만 구도심만의 매력이 있고 네. 여기 상가를 하고 여기 공동주택이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그렇네요. 그러면 이런 데도 아파트가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들어오고 있네요. 네. 제가 알기로도 여기 네. 좀 싸게 분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예전에 여기 이제 당첨되거나 뭐 이랬던 사람들은 좀 로또 최근에 이제 상승장 걸리면서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부동산은 이렇게 내가 상가 투자를 할 거냐, 아파트 투자를 할 거냐, 뭐 토지 투자를 할 거냐 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도시가 어떻게 발전되는지 이게 훨씬 중요하죠. 옛날에는 지하철 1호선이 있으면서 이쪽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SRT의 동탄역이 있으면서 이제 이쪽이 중심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쪽에 지자체는 토지 개발을 해서 또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에 이제 이쪽을 절대농지를 풀어서 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아이파크가 들어오고 맞죠. 네. 이런 순서로 이제 점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이런 데가 또 조금씩 풀리겠죠. 그런데요. 이런 데 움틀거리거든요. 재미요. 이런 데. 한 코스 가면 이쪽에 인프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2등은 병점 역세권에 있는 숙박. 상업지역 네. 구도심의 상업지역에 있는 숙박시설이 2등을 했다. 네. 네. 뭐 숙박시설은 단골 메뉴죠. 네. 네. 순위권에 굳이 딥블럭 있어도 괜찮고 그렇네요. 메인에 그렇죠. 있을 필요는 개방감이 없죠. 있어서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3등으로 가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3등은 서구동 18번지입니다. 아, 서구동 네. 택지지구 네. 서구동 18번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네. 서구동 위치를 한번 볼까요? 아 이게 랜드 최근으로 걸어가고 네. 산업단지 화성 일반산단 바로 안에 네. 있는 동탄신도시 바로 위쪽에 네. 그래서 이렇게 삼면 코너로 되어 있는 인권입니다. 산업단지는 용도지역이 뭐죠? 여기 이제 그 근린생활시설용지에 가지고 네. 이건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해서 토지 용적도를 봐야 되는데 거의 준주거 용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인이라서 네. 네. 아마 준주거일 겁니다. 평당 가격이 2등이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네요. 115억에 네. 거래가 되었고 평당 4,172만 원의 물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숙박 시설이네요.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신축이네요. 네, 신축이네요. 디스코랑 볼까요? 거의 최고가의 단골 메뉴 중에는 거의 숙박시설이 많다. 네, 그렇네요. 네. 요새 인기가 많은 것 그만큼 같습니다. 그만큼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토지 투자로서 숙박시설이 괜찮다. 그게 있다. 보면 뭐냐면 이제 토지 투자로서 상업지역에 숙박시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오른 것도 있고요. 네. 땅값이 오르면서 올라가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개념은 그 반사이익으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요. 네. 그러면 아파트 공급을 하기가 힘드니까 대체재인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을 공급을 해요. 그러면 상업지역에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사서 허물고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을 지어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때 뭐를 사냐면 상업지역에 낡은 건물이 숙박시설을 샀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 이 지역 내에서 숙박시설이 5개였다면 네. 2개가 건축부지로 들어가서 3개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공급이 숙박시설 공급이 작은 거죠. 시장이에요. 그러면 거기로 더 쏠리는 거예요. 네. 강경훈님 그리고 또 숙박시설은 허가가 이제 거의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신축 허가가 힘들어요. 기존에 있던 숙박시설 인기가 많은 인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보면
그 지역의 주택시장이 활황이 되면서 그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의 가격이 올라갔고 그러면 그 땅을 확보가 안 되니까 기존에 낡았던 모텔 이런 것들을 허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사업용으로 있는 숙박시설의 매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거의 이런 패턴이 굉장히 이거 무료로 알려드리기에 네. 좀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주택시장의 가격이 먼저 오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귀해지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토지 중에서는 용적률이 좋은 상업지역의 땅이 귀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상업지 땅은 빈 땅이 없다 보니까 숙박시설이 있다든지 낡은 상가가 있다든지 뭐 낡은 단독주택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허물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시행부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 아파트가 오르고 시행이 시장이 활성화되고 네. 시행시장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기존의 모텔이 5개였다면 3개로 줄었잖아요. 네. 2개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이 수요들이 갈 곳이 5개 중에 이제는 3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사업용 시장이 또 활성화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주택시장부터 활성화시켜주면 네. 전체적으로 시장이 파도타기처럼 넘어가서 시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으면 주택시장부터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사업용까지도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전체적인 부동산 흐름과 그렇죠. 그 메커니즘은 진짜 캠프에서만 진짜 아실 수 있는 그런 네. 노하우인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이 순서가 모르는 사람 되게 네.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피와 땀을 흘리면서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투자했다 늘려가면서 배운 거죠. 그래서 3위권 내 숙박시설이 이제 두 개나 들어가 있네요. 신기하다 맞죠. 그런 조사하면 할수록 그렇네요. 네. 특징이 숙박시설이 많다. 네. 또는 그리고, 상업지 바로 옆에 주거지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공단이 주변에 많으면 어쨌든 숙박시설이 또 많이 크기도 해요. 네. 네. 우리는 뭐 방송에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우리 토지 투자 스터디방에 오시면 또 디프리도 하고 임장도 매월 다니니까 네. 아주 저렴하잖아요. 네. 네, 3개월에 20만원. 그렇죠. 재수강일 때 50% 할인. 아. 이제 석 달에 10만원 꼴입니다. 네. 네. 거기다가 연회원까지 가입하면 또 50% 할인이니까 뭐 전국에 이 정도로 가성비 좋은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사장님은 뭐 먹고 사나요? 그러게요. 투자를 해야 돼. 네. 우리도 이렇게 계속 같이 공부하면서 사실 이런 수익보다도 투자 수익을 그렇죠. 해야죠. 네. 결국 나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투자 수익이 올라가고 성공률도 올라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또 길어지지 않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